여러분 안녕하세요, 석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 중에 전쟁이라는 말을 적지 않게 쓰는 것 같은데요. 이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가사도 있고, 또 영화 제목에는 범죄와의 전쟁 이런 말도 있죠. 또 무엇과 경쟁을 시작할 때 이제부터 전쟁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의미하는 전쟁이란 아주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지역 선인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호국의 뜨거운 역사, 그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진해 주기철 목사 기념관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종교인이기 이전에 항일 독립운동가였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건 주기철 목사님의 흔적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1897년 11월 25일 창원군 웅천면에서 태어나 1916년 이승훈이 설립한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1917년 연희전문학교 상과에 입학했지만 건강악화로 중퇴하고 고향에 내려와 교회 집사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독교 장로교에 입교한 아버지의 영향이었는데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웅천면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1920년 12월 창원 웅천청년운동단 대표로 조선청년연합회 창립총회에 참석해 의사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1921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고 1926년 졸업과 동시에 부산 초량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 5년간 봉직 후 1931년 마산 문창교회에서 5년간 봉사하며 신앙운동과 계몽운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해 사람들이 우리말과 문화를 잃지 않도록 여러 활동을 펼쳐왔는데요. 1936년 10월 길선주 목사의 후임으로 평양 산정형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이어가던 중 1938년 2월 일제 탄압에 굴복한 장로교 평안북도 노회가 신사 참배를 결정하자 이에 반대해 투쟁하다가 체포되어 3개월간 구금되었고, 1938년 9월 일제 강요로 전국 장로회 총회가 신사 참배를 가결하자 주기철 목사는 이에 정면으로 대항해 일사각오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한번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결사적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반대운동에 앞장서다가 결국 황실불경제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평양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광복을 한 해 앞둔 1944년 4월 21일 일제의 잔혹한 고문으로 순교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네. 저를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 거 보니 오늘 이 기념관의 관장님 맞으신가요? 아, 네. 네, 김관수 장로입니다. 네,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네. 저도 사실 이름이 석하나인데 네. 많은 분들이 저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주셔서 그렇습니다. 장로님과 뭔가 인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장로님, 근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지역의 선인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이렇게 기념관이 설립되고 난 뒤 어떻게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지게 됐나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항일 독립운동가인지도 잘 모르는 분들 사실 좀 꽤 있더라고요. 여기서 네. 보니까. 근데 지금은 기념관이 건립되고 난 후에는 우리 차원시 그 상품권에도 보면 요 지역에 5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나와요. 그 중에 또 우리 목사님이 또 메뉴에 또 있어서 또 이런 연관을 해가지고 이제 좀 더 많이 알려지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제 목사님의 이제 그 이름이 많이 좀 알려지는 상태가 있고 그래서 관람객들이 좀 많이 찾아오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것이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종교인이면서 이렇게 독립운동에
적극적이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지역을 말씀을 좀 드리면 일찍부터 외국들이 많이 들어오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사주학 이후로부터도 이 지역에서 일본 사람들이 행해졌던 일들을 보고 사실 그때보다 조금 반일에 관한 좀 마음은 가지고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뭐 독립운동하는데 종교인이 또 비종교인이 뭐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히 보면 이 좀 기독교인들이 보면 민족주의에 대한 굉장히 좀 교육을 좀 많이 받아 있는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것 같은 그 반일에 관한 감정이 좀 많이 있었고 네. 특히 이 신사 참배라는 문제가 우리 민족의 하나의 말살 정책과 좀 이어지기 때문에 네. 굉장히 목사님 그 앞장서서 몸을 희생하시면서까지도 이렇게 반일 또 항일 투쟁을 네. 하신 분 중에 한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근데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지인분들도 이 독립운동에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맞나요? 네네. 뭐 가족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지역이 특히 사실은 민족운동에 앞장서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서 희생당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특별히 이제 그때 이제 그 개통학교가 있었는데요. 이 개통학교가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민족주의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아 있었고 네. 또 이런 부분과 같은 이제 오산학교에 가서 가지고 또 특별히 이제 조만식 장로님과 같은 민족주의자들과 이렇게 교육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더 깊숙하게 이렇게 뼛속 깊숙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일사각오. 네.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시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세에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보실 때 상당히 갈등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 세대 간에나 또 뭐 하여튼 지금도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목사님 그 당시에도 뭐 종교적인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네. 그 특히 신사참배라는 문제로 인해서 종교인 자체도 기독교 자체도 신사참배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과의 어떤 네.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신사참배 하지 않도록 내게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가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다 한 사람이든 함께 가야 된다고 이렇게 협치를 이렇게 강조하신 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또 특히 그런 부분들이 좀 하나가 돼서 나라와 민족이 좀 하나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 기념관에서 출발해 웅천초등학교와 옛 웅천교회가 있던 실로암교회 그리고 지금의 웅천교회까지 1시간 30분 정도 걷는 코스입니다. 지금 실로암교회가 있는 곳에 설립된 옛 웅천교회는 1900년 미국인 선교사 월터 스미스가 세운 진해 지역 최초의 교회입니다. 주기철 목사가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하고요. 현재 터를 옮겨 운영 중인 웅천교회 1층에는 주기철 목사의 순교 신앙을 알리기 위한 기념관이 운영되고 있어서 한 번쯤 들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꼭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았던 주기철 목사의 의연함과 나라 사랑 정신을 느끼며 천천히 걸어보는 것도 좋겠죠. 제가 나온 곳은요 바로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6.25 전쟁.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기에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역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곳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해설사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제시 문화관광해설사 이심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친절한 또 자세한 설명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선생님 오늘 저희 역사 투어 저희 두 사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죠? 네. 네, 저희와 함께할 어여쁜 친구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걸어올 때부터 마치 걸그룹이 걸어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 고현중학교 3학년 박예빈입니다. 안녕하세요. 거제 고현중학교 3학년 김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현중학교 3학년 강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정말 걸그룹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조끼 색깔이 이 색깔로 맞춰 입을 걸 그랬네 그냥. 네. 아니 근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지. 아, 네. 저희가 포로 수용소 유적 공원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저희 세 명이 스스로 지원을 했습니다. 네. 정말인가요? 네. 선생님이 예빈아 네가 나갔으면 좋겠어. 그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역사 투어 떠나기 전에 네. 짧게 각오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포로 수용소 유적 공원을 한번 정복해 보겠습니다. 네. 정복해 보겠다. 좋습니다. 우리 고장의 역사를 더 많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 역사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기분 좋게 지금부터 역사 투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출발하면 다 같이 힘차게 외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네. 자, 역사 투어 하나 둘 셋 출발! 가수죠. 이쪽입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은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에 위치한 6.25 당시의 가장 큰 포로수용소 유적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사로잡힌 많은 포로들이 이곳에 수용돼 있었는데요. 당시 포로수용소 막사는 공산포로들의 지휘본부 역할을 했던 78수용소의 입구를 그대로 재현시켜 형상화한 것이고 64야전병원은 경비병과 포로폭동 등으로 부상을 당한 포로의 치료를 담당했던 곳입니다. 당시 이곳엔 17만여 명의 포로가 수용돼 있었는데 음식을 배급하는 취사장, 노천 화장실 아래 놓인 변기통 등 당시 처참했던 모습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극렬했던 친공포로들이 인민재판으로 반동분자를 색출해 그 자리에서 곤봉과 돌멩이로 죽인 후 토막낸 시체를 담아서 고연만에 버리는 도구를 사용하기도 했던 비참한 생활상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들어온 곳은 디오라마 관인데요, 선생님. 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1950년 6.25 한국전쟁 당시에 거제도로 피난을 왔던 분들이 대략 한 15만 명 정도고요. 그 당시에 거제도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 10만 명 정도인데 거제도의 포로수용소에 수용이 됐던 포로들이 최대 17만 3천여 명이 수용이 됐었습니다. 앞에 보시는 산이 거제 독봉산인데 현재 우리 위치는 저 독봉산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가운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봉산을 중심으로 360도 약 46개를 강제로 다 이주를 하고 거기에 포로 수용소를 지은 거죠. 네, 그때 당시에 1949년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이 포로들의 관리 실태가 그대로 국제적십자사에 보고가 되고 있어서 미군들은 포로들이 먹고 쓰고 하는 모든 물자를 조달을 했고 포로 수용소를 지키는 사람은 우리 국군이었어요. 근데 국군은 포로 관리에 대한 정권이 없이 미군이 정부 정권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져 있잖아요. 여기에서 벽면까지가 보통 한 7m. 자, 저희가 이제 옆으로 살짝 발걸음을 옮겨봤습니다. 이곳에는 보니까 화장실도 보이고 포로분들이 이발하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네. 선생님, 이곳은 포로분들의 생활상의 모습을 담아놓은 것 같은데 네. 그때 당시 어떤 생활을 했나요?
네, 포로들은 5시 반이면 기상을 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점호 후 식사를 하고 7시가 되면 일과를 시작하는데, 일과라고 하면 포로들이 먹을 식량을 운반한다든지 도로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경노동에 불과하고요. 아니면 취사, 포로들의 밥을 이제 직접 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4시가 되면 일과를 마치는데 8시 취침 전까지는 자유시간입니다. 밀랍인형기들이 다 재현이 되어 있는데 목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이렇게 빨래를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네. 점 있었어요? 아, 포로라고 하면은 되게 강제노역이 강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되게 그렇게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가. 네, 네 맞습니다. 네. 경비를 쓰는 국군이 약 9만 5천 명 정도, 그것도 경비를 많이 늘린 사람이 9만 5천 명 정도인데 그런 국군보다 오히려 훨씬 더 대우를 잘 받았거든요. 시레이션까지 보급을 받고 담배도 하루에 10개 피씩 보급을 받았는데 미제나 일제 담배를 받았고 우리 국군은 화랑이라는 담배를 10개씩 받았는데 사실은 그 포로들이 받는 그런 담배가 훨씬 더 질이나 맛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포로들 관리 실태가 그대로 보고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들은 이 포로들의 인권을 존중해서 제대로 먹이고 입히고 재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다른 친구 중에서 또 궁금한 점 있어요? 네, 우리 현지 친구. 선생님 그러면 전쟁이 끝난 후에 포로들은 어떻게 됐나요? 네,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되면서 거제도 포로수용소도 완벽하게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4차에 걸쳐서 포로 송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자 포로, 상병 포로 1차 송환을 하고 네, 그리고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송환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판문점에서 한 분 더 포로 의사를 묻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포로를 자원 송환하는 거로 결론이 났고요. 원하는 사람만 갈 수 있도록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판문점에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거죠. 여기 남을 것인가 아니면 갈 것인가. 그래서 한 90명 가까운 포로들은 나는 남한도 싫고 북한도 싫어서 제3국으로 가겠다. 그래서 인도로 간 포로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전체 포로의 약 65% 정도는 대부분 다 북한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35%는 남한에 남아서 자유를 찾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대동강 철교인데 실제로 이 사진 한 장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막스 데스포라는 종군 기자가 직접 촬영한 건데 사진 한 장으로 퓰리처상을 받았지만 우리는 본인은 이 사진을 찍으면서 수천 명이 그 강으로 떨어져서 죽는 장면을 목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여러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옷을 보시면 지금 얇은 홉겹에 솜을 조금 누벼서 입은 게 전부거든요. 실제로 사진을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밑으로 빠지면은 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우리 친구도 오늘 어땠어요? 학교에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던 것에 많이 반성하였고 이번 기회에 해설사분의 설명으로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포로수용소에 대해 감흥이 없었는데 이렇게 직접 설명도 듣고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해보니까 되게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포로수용소의 역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왜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도 포로 수용소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앞으로 저도 가족들과 지인들과 온다면 좀 더 넓은 식견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가까이에 있는 고현중학교 학생들하고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가진 것 같아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지금 누리는 자유가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인지 잘 알고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국의 뜨거운 역사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요. 3.15 민주의거와 4.19 혁명하면 생각나는 곳이죠. 바로 창원시 마산입니다.
왜 마산을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3.15 의거 기념사업회 주임환 회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네. 회장님, 지금 저희 뒤로 3.15 의거 발원지 기념관이 세워져 있는데요. 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그 마산 3.15 의거가 어떤 사건인지 대충 아시죠? 네. 네. 그 62년 전에 자유당 정권이 나라를 다스릴 때 부정선거가 많이 있었죠. 전국적으로. 네. 그 가운데 이 마산에서 그 부정선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제일 처음 발표를 한 곳입니다. 그때 이 당사 건물은 2층 목조 건물인데 지금은 상업용 건물이 되어 있죠. 네. 작년도에 이 건물을 창원시가 매입을 해가지고 전 시민들이 3.15 이거 역사를 잘 알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해설사들이 앉아서 여기서 기다려서 들리는 분들에게 자세한 설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기념관 내부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회장님 가보실까요? 네. 네. 아, 이렇게 딱 네, 여기 보면은 그 3.15 이거 발언지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 건물은 역시 이쪽에 민주당 당사가 있었고요. 이 건물 안에서 제일 처음 부정선거 무효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한 곳이기 때문에 네. 아주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동판으로 이렇게 새겨놨어요. 네. 아. 그래서 여기를 3.15 이거 발언지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네. 예, 기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회장님? 네네네. 네. 창원시 마산 앞구 문화의 길에 위치한 3.15 의거 발원지 기념관. 3.15 의거가 일어날 당시 그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당시 민주당 마산시 당부 건물을 창원시가 매입해 2021년 10월 말 문을 연 것인데요. 1층 깊은 울림관, 2층 건강한 울림관, 3층 힘 있는 울림관과 지하 1층으로 구성돼 3.15 의거 현장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역사를 바꾼 단 한 장의 사진. 네. 김주일 열사가 바다에 빠뜨려졌다가 28일 만에 떠오른 장면인데 부산일보 허종 기자가 특종으로 촬영을 해서 이게 AP통신사에서 전 세계에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의 특파원들이 이 사진을 보고 이 조선들은 이 한국으로 다 몰려왔어요. 마산 상고 장학생으로 입학하며 은행원을 꿈꿨던 고 김주열 열사. 비록 장학생이란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소박한 꿈도 이루지 못한 채 국가의 폭력으로 목숨을 잃어야 했지만 그의 죽음은 전 국민을 위한 민주화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민주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네. 또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네.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우리 3.15 의거를 바로 배우자는 것은 항상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고쳐야 될 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뒤에서 숨는다고 해서 고쳐집니까? 그렇지 않죠. 네.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펴서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그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곳곳에 호국보은 뜨거운 역사의 현장 속을 찾아가 봤는데요. 아직까지도 세계 곳곳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평화롭고 민주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